Hi, how are you do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새해를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매사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 수업을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리고 행복을 느낀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문장 기억나세요? 당신의 좌석 번호는 뭐예요? 그렇죠. What's your seat number? What's your seat number? Okay, very good. 그럼 오늘은 제이가 좌석을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대화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Are you ready? Saturn을 보시겠어요? 비행기 선반이죠? 영어로는 overhead bin이라고 하는데요. 좌석을 찾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선반에 짐을 넣으려고 서 있어서 통로를 지나가기가 진짜 어렵죠? 이때 상황을 대화로 한번 구성해 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J하고 두 사람이 남자가 나오는데요. J가 통로에서 좀 지나가도 될까요?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네요. Can I get through? Sure. It's so heavy. Can you help me with my bag? Okay, no problem. Thank you. 그래서 제가 Can I get through? 제가 좀 지나가도 될까요? Get through 하면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 한 분이 Sure 하고 길을 비켜줬어요. Sure. 네, 제가 지금 그 선반 위에다가 자기 가방을 이제 올려놓으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It's so heavy. Can you help me with my bag? 하면서 남자, 또 옆에 있는 남자한테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내 가방 올리는 것좀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이 Okay, no problem. 그럼요. 라는 뜻이죠. Thank you. 이제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Can I 하면 내가 뭐뭐 해도 되나요? 라는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Can I를 쓰면,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할때 Can I를 쓰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단어를 한번 보면 get through 하면 지나가다, 통과하다, ask 질문하다, take a picture 하면 사진을 찍다라는 뜻이죠. 그럼 문장을 한번 볼까요? Can I get through? 지나갈까요? Can I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Can I ask a question? 질문을 해도 되나요? 여기서 ask는 그냥 Can I ask만 해도 되죠? 질문해도 되나요? 라는 똑같은 뜻이 돼요. 그래서 Can you just repeat after me one time? Can I get through? Can I take a picture? Can I ask a question? Okay, next. 여기서도 Can you help me? 뭐 하는 거좀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공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help는 돕다, 도와주다, this 이것, bag 가방, find 찾다, passport 여권이란 뜻이죠. 그럼 can you help me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다른 제일 편하고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이 뭔지를 안다면 Can you help me with this? 하고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할수 있겠죠? Can you help me with my bag? 내 가방 좀 도와주실래요? 가방 올리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올리는 것좀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 만약에 가방이 고장이 나서 안 열릴 때는
이것 좀 고쳐주시는 거 도와주시겠어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Can you help me find my passport? 이러면 내 여권 찾는 거를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이런 형태로도 쓰이는 거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Can you just repeat after me one time, please? 한번 읽어볼게요. 반복해 주세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help me with my bag? Can you help me find my passport? Okay, 복습하기네요. Just read one time all together, please.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I get through? Sure. It's so heavy. Can you help me with my bag? Okay, no problem. Thank you. 오늘도 끝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는 거 잊지 않으셨죠? Okay, very good. Alright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